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짱쥐는 그 외난이 복수를 해주려고 알과일을 찾아갔었다가 그만 망신을 당했었다고 합니다. 놈들이 권총이 없다고 해서 쳐들어간 건데 이게 뭐죠? 이놈들이 그 쪼외나 일당을 때려눕히고 권총들을 빼앗았던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짱쥐는 또 찔하고 쫄게 되었고 급기야는 놈이 수하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며 연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놈들이 비위를 잘 맞춰주다가 겨우 빠져나왔다고 합니다. 이어 돌아가는 벤츠 안에서 짱쥐, 왕후고, 린한창 이 세 명은 아무런 말도 없이 한숨만 풀풀 내쉬는데 이어 띠! 야야! 담배나 한 대 하고 가자. 짱쥐는 답답해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이 나와서 담배 한 대를 붙이는데 야들아, 오늘 일은 보다시피 우리네 예산 밖이었으니 이렇게 된 거잖아. 그러니 이 일은 우리 무덤까지 가고 가야 된다. 아니면 이 우리 세 명 다 조직에서의 입지가 난처해진다 이놈들아. 하지만 왕후구와 리한창은 담배만 뻑뻑 피워댈 뿐 아무런 얘기도 안 하는 거였답니다. 그렇게 병원에 도착하고는 다들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 들어가는데 짱준이 왔니? 어서오라. 대가리에 붕대를 커다랗게 싸맨 외난이 이 몸을 겨우 일으키며 짱쥐 일당을 반기는데 이놈들이 몸 상태를 보고는 하고 안심을 하였다고 합니다. 그나마 이 형제들이 어디 다치지는 않았고 멀쩡해서 돌아왔으니 말이었죠. 그래서 어떻게 되니? 어? 짱쥐나 병원 호실 안에는 부상당한 놈들을 빼고 조후스와 정다웨이 등 패거리도 다 와 있었는데 이 사실은 말이다. 놈들이 권총이 없는가 해서 우리 세 명만 가도 되는가 했었거든? 근데 그놈들이 글쎄 너희네 권총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겠니? 그래서 하지마 이때 그래서 뭐 어쨌는데 곁에서 당리창이 두 눈이 떼꾸내서 묻는데 그래서 내 놈들을 보고 치료비를 내놓으라고 했었다. 너희는 우리 강바지를 부상 입혔는데 치료비도 안 내놓으면 싹 다 죽여버린다고 내 엄포를 놨었지. 그래서 자 여기 짱쥐는 호주머니에서 2만 위엔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꺼내놓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외나는 그 2만 위엔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멍해서 바라보는데 지금 이게 무슨 뜻이야? 너가 가서 치료비를 내놓으라고 했다고? 그래서 이 2만 위엔은 너가 빼앗아온 거라고? 외나는 이 머리를 갸우뚱하는데 하지만 그 짱쥐는 눈 한번 깜빡 안 하고 계속하여 구라를 까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니까. 근데 그놈들도 이미 미안해하고 있더라고. 그놈들이 권총만 없었더라면 내 싹 다 쏴 눕혔을 거다. 근데 억지로 그렇게 붙게 되면은 내는 다쳐도 괜찮지만 리한창과 왕후거가 이 다치면 내 마음이 아플 게 아니야. 뭐? 그러자 말입니다. 곁에서 듣다 못한 리한창이 그 짱쥐니 귓발망이 한 대를 짱 하고 날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희놈 쪽팔리지도 않냐? 에? 어디서 그러한 새빨간 거짓말로 의형제들을 속이려고 해? 이어 리한창이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곁에서 어기막힌 싸화가 한마디 하는데 그래 리한창이 얘기가 진실 같네. 우리네 네 명이 쳐들어가도 안 먹히던 놈들인데 너희네 세 명이 들어갔다고 놈들이 쫄았다고? 너 뭐 우리가 뭐 바보인가 하니? 네 다른 사람이 이 바보라는 말을 해도 좀 괜찮겠는데 싸화가 이러니 좀 이상하지 않나요? 이렇게 이제 조직에서 싸화도 그 짱쥐는 얕잡아보고 무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자 웬난이 얼굴색은 울그락불그락해지는데 왜냐면 이 짱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저 후스를 함께 보내는데 뭐였죠? 짱쥐는 이놈이 계속할 필요 없다고 끝까지 자기네들끼리 쳐들어간 게 아니겠습니까? 곁에서 아마 야바가 이놈과 같은 조직이란 게 쪽팔리다고 째째거리고 있는데 또한 그 곁에서 당리창은 흥! 하고 콧방귀를 뀌더니 자신이 군도를 그 정다우이한테 툭 던져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뜻은 자기는 지금 다쳐서 못하는데 너가 조직의 룰에 따라 처벌을 진행시키라는 건데 전에 당리창이 러방즈를 이 한 칼 해놓는 걸 보셨죠? 그들이 룰대로라면 오늘 짱쥐도 어디 한 군데 피를 봐야 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정다우이는 이 군도를 받아서 쫙 빼들더니 섬뜩한 웃음을 지으며 그 짱쥐인한테로 어슬렁어슬렁 다가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 너희들? 이 같은 조직들끼리 꼭 이래야 되겠니? 짱쥐는 그냥 당할 기색은 아니었고 자신이 허리 뒤춤에서 손도끼를 쫙 뽑아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이 칼잡이와 도끼잡이는 오늘 밤 어느 한 놈이 찍혀야 끝날 듯 싶은데 하지 말때 잠깐만
저 후스가 곁에서 말리는 거였었는데 너희네가 대가리야. 에? 모든 건 다 웬나니 결정을 따라야지. 웬나나 저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? 처스가 죽고 리정광이 베이징으로 가고 지금 할빈에서 이 전투력으로 치면 누가 제일 세죠? 바로 이 악인 중의 악인 저 후스가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그러한 저 후스는 항상 그 웬나를 존중해주고 축혀 세워주는데 그러면 웬나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? 네, 이놈은 독하디 독한 마적 같은 놈 같아 보이지만 속은 또 너무나도 여렸다고 합니다. 그만해라. 요번에 이 과실을 기억했다가 다음에 조직을 위해서 더 큰 힘을 써라. 응? 알았나 짱쥐나. 우리가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되는 급급한 일은 바로 그 알과일을 제대로 밟아주는 일이다. 네 여러분, 흑사회 바닥은 말입니다. 확 일어서는 것도 쉽지만 확 짓밟히는 것도 한순간이라고 합니다. 만약 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은 그 외나 일당이 웃음거리가 되고 강호 바닥에서의 멘트가 발바닥이 되는 건 순식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관건적인 시각에 누가 나서죠? 당연히 조직의 에이스 조후스 형님이 나서야겠죠. 웬나나 내가 해볼까? 이만한 정도이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? 내 그 알과이라는 놈이 눈가리를 하나 파내고 다리 두쪽 다 불구로 만들면 그거 딱일 것 같은데? 그러면 어디 소문이 나도 다들 믿지 않을 게 아니야. 너희 생각이 어떠야? 네, 저 후스는 항상 그 웬난을 촉혀주며 일일이 다 웬난의 의견을 묻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형님 딱 그만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. 형님이 이번에도 함 수고해 주십시오. 그렇게 저 후스가 알과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다짜고짜 띠띠띠띠 누르는데 그러면 이때 알과이는 뭐하고 있었을까요? 저 웬난이 뒤통수를 콱 찍어버렸고 여그 넘버2라는 짱쥔이란 놈이 찾아와서 어떠했었죠? 들어오자마자 겁을 먹고 그거는 알과이를 형님으로 모시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알과이는 이제 정말로 그 외나 일당을 제대로 굴려버리고 접수한 줄로 알고 있다는데 하하하하 그 강호에서 전해지기를 뭐 강바지들의 수확기 저 외나니? 하차 그러면 그 수확기를 확 꺾어버린 내는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되니? 야들아 내한테도 이 멋진 칭호를 좀 하나 생각해봐라. 그렇게 알과이는 자신이 강호에서의 칭호도 아직 제대로 못 정했는데 삘리삘리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 내 난강구에게 강바즈 알과이다. 야요 이름이 아주 입에 착착 잘 감기는 거 봐라. 그래 니는 누이게야. 저 후스는 어기막혀 나는데 뭐 난강의 강바스라고? 하참 니 안 되겠다니. 눈가리 하나에 다리 두 쪽에 거기에다가 혓바닥까지 플러스해서 받아야 되겠다. 너희 혓바닥까지 내 송두리째 확 뽑아서 술에 담궈 줘야겠다. 뭐? 아니 뭔 놈이 말을 이토록 섬뜩하게 하지? 나 뉘긴데 앙아리로만 짹짹거리지 말고 뉘긴지 대라 이놈아. 그러자 네 누군가고? 그거는 좀 이따 만나서 알려줄게. 너 위치 어디야? 대라. 저 후스는 지금 이름을 대게 되면 이놈이 또 겁을 먹고 도망갈까봐 이름을 안 대는 거였었는데 하지만 뭐야 이름도 못 대는 놈이야. 그럼 쏙 꺼져라. 알과이는 전화기를 확 끊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냐면 이놈이 자기도 모르게 왠지 섬뜩한 느낌이 들었으니 말입니다. 야들아 그 웬난이 조직에 뭐 중년 남자가 있었어? 그거 다 그냥 30대 초반이 애들이 아니었냐? 알과이가 묻자 다들 갸우뚱해 하는데 또 전화가 삘리리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 참 시끄럽게 왜? 뉘긴데 그 이름도 감히 못 대는 겁쟁이랑은 내 더러워서 안 만난다니까? 뭐? 누구라고? 쩌후스라고? 하 그래 니놈 이름이 쩌후스였구나. 응? 쩌후스? 네 그러면 이 알과이가 쩌후스를 아냐고요? 그 시절 하빈 흑사회 바닥에서 놀면서 쩌후스를 모르면 그야말로 간첩이 아니겠습니까? 진짜야? 가짜야? 쩌후스? 그런데 왜요?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도 자기도 모르게 말투가 확 달라지는 건 뭐죠? 너 나의 두목 쩌웬나니 뒤통수를 찍었으니 내 찾아가야 하는 게 아니겠니? 대라 니 지금 어디야? 응? 왜? 와이? 네, 이 알과이란 놈은 또 전화기를 확 끄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곁에서 이 당리창이 키득키득 거리는데 와, 역시 쩌후스 형님의 이 멘트 기가 막힙니다. 어떻게 하게 되면은 이름만 대도 놈들이 다 그렇게 벌벌 떠는 거죠. 그 나도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?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.
그러자 아니 놈들은 다들 어리둥절해서 당리창을 바라보는데 니는 왜 저렇게 못되냐 하고요. 너희들 몰라서 그래니. 저 쩌풍수처럼 되려면 이 평생 동안 철석철석을 참아야 된다잖아. 그렇게 평생 동안 동자의 몸을 유지해야 저렇게 센데 내는 못해. 아니 내는 안해. 내는 그냥 내 철석철석이나 열심히 하면서 소박하게 살려다. 그러다 다들 하하하 하고 웃었고 쩌풍수의 얼굴 색은 우그락부그락 해지는데 내 당리창 이놈은 맨날 쩌풍수를 갖고 놀면서 한방 먹이는데 재미를 붙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알과의 측은 어떠했을까요? 왜 나니 쩌풍수의 두목이라고? 쩌풍수가 왜 나니 부하라고? 왜? 아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? 그렇게 멍해서 혼자 말을 하고 있는데 곁에 부하놈이 이 말을 탁 치는데 아 맞다 형님에 내 전에 술을 먹다가 쩌왜 나니 뭐 스거가 있다고 들었었는데 그 스거가 쩌풍수였어? 뭐? 그럼 그게 정말이야? 알과이는 순간 식은땀이 쫙 흐르면서 술이 확 깨는데 전에 어둠이 황제 처스도 그 쩌풍수를 자신이 수하로 넣겠다고 천금만금을 써도 어떠했었죠? 쩌풍수는 그것들을 쳐다도 안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또한 이놈이 마스라는 한 개 조폰 무리를 싹 다 죽여버린 건 이미 전설처럼 내려온 지 몇 년이 됐는데 근데 요 자기네 같은 20대 중반 핵내기 무리들이 그 쩌풍수의 상대가 되겠냐고요. 하지만 이때 또 빌리리 전화가 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것은 마침 악마의 속삭임 같은데 빨리 받아라 받아도 죽이고 안 받아도 죽인다 빨리 받아라 받아도 죽여뿌리고 안 받아도 죽여뿌린다 라고요. 야 여보세요 형님 저 정말로 쩌풍수 형님이세요? 날 놀래키지 마십시오. 내 심장이 아예 좋습니다. 알과이는 긴장해서 지금 손까지 와들와들 떨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 맞다 내 떠올린 쩌풍수 맞다. 그러자 전화 저쪽에서는 헤헤헤헤헤 그리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형님에 정말 쩌풍수 형님이셨군요. 정말로 반갑습니다 형님에. 에? 그러자 쩌풍수는 니 나를 아니 하고 묻는데 알다마다뇨 실사하셨습니까 형님에. 아이고 이 쩌풍수 형님과 통화도 다 해보고 영광입니다. 근데 이 형님께서 이 까마득한 후배한테 무슨 일로. 알과이는 최대한 좋게 얘기해서 이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보려 하는데 내 아까 얘기했잖아 이놈아 나이 강바지 쪼왜나니 너한테 당했으니 내 보수를 해야 하지 않겠니. 빨리 대라. 니 어디야? 하... 안 먹히는군. 형님에 이러면 어떨까요? 저 쩌풍수 형님이 수하로 들어가고 그럼 다 같은 식구잖습니까? 그러면 이 요번 일은 어떻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? 이 시절 20대 새싹 깡패들한테 쩌풍수는 그야말로 전설이었었고 다들 밑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. 내 밑으로 들어오겠다고? 내 쩌풍수는 눈깔이 하나 없고 혓바닥이 없고 이 다리 두 쪽도 없는 놈을 아이 받는다. 헛소리 제치지 말고 빨리 위치를 대라. 너 쎄다며? 그럼 어디 함 내도 꺾고 더 크게 함 되어봐라 이놈아. 너 내까지 꺾으면 멘즈가 더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게 아니겠니? 알과이는 이 두 다리까지 달달달달달 떨려놨다고 합니다. 유툭 띠띠띠 알과 이놈이 또 전화기를 확 끄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알과의 얼굴색은 이미 똥을 씹은 듯 썩어가는데 이 알과는 띠띠띠띠 다른 곳으로 전화를 거는데 여보세요? 두하이밍 민꺼이십니까? 낸다네요. 네 알과요. 네 이 두하이밍 기억나시죠? 이 두하이밍은 사람이 서글서글한 게 좋아서 동네방네 건달들과 다 친했었다고 합니다. 또한 쩌웨난이 나타나기 전까지 난강구역이 강바즈였었으며 멘즈도 빵빵했었으니 말입니다. 형님에 내 쩌웨난을 깠는데 이 형님이 좀 어떻게 가운데서 다리를 놔주면 안 될까요? 뭐? 너가 쪼왜 나는 같다고? 예! 그러자 이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제치고 있어. 또 하이밍은 믿지도 않은 거였었는데 형님의 사실입니다. 놈들이 네 명만 왔었는데 제가 선빵으로 기습해서 쓰러뜨렸다니까요. 근데 이 문제는 그 쩌풍수까지 나서면서 나를 한번 보자는 게 아니겠습니까? 쩌풍수가 나서서 저쪽에 두 하이밍은 다짜고짜 전화를 확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여보세요? 두 하이밍 형님? 형님? 하, 이 정도란 말인가? 알과이가 넋이 나간 채로 멍해 있는데 또 빌리리
삐리리 삐리리 얼어죽을 핸드폰이 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것은 역시 또저 후스였었는데 이어 이를 뿌드득 뿌드득 가면서 한참 동안 생각해보던 알과인은 전화를 받는데 아, 저 후스야 왜? 그러다 저 후스 그래 뭐라고? 네, 그 알과의 태도는 또 180도로 확 바뀐 게 아니겠습니까? 너 알과이 맞지? 너 금방 뭐라고 했었냐? 그러자 알과인은 뭐가 어쩌면 또 어째? 저후스야 너 뭐라도 되네? 응? 듣는 소문에 의하면 너 어디 발바닥이나 닦는 듯한 걸레를 입고 다닌다면서 너 거기에다가 휘처리만 잡으면 딱 그 산에서 양머리를 하는 아저씨 같겠다 야 뭐? 양머리 아저씨? 그래 양머리꾼 이놈아 멘즈를 줘도 받아 처먹지 못하는 놈 너 이빨도 맨날 안 닦아서 시누를 말 이빨 같다며? 이 철석철석도 안 되는 고자에 여자도 자식도 없는 늑다리 주제에 뭐가 잘났니? 에? 맨날 싸구려 배갈이나 쳐 마시고 사람이나 죽이고 그럼 뭐 생각하니? 어? 니 쎄야? 뭐? 저후스는 멍해지는데 너 지금 죽고 싶어서 안단한 거지? 어? 맞지? 저후스는 욕할 줄도 모른다고 합니다 저후스가 겨우 한마디를 하게 되면 그 알과에는 열 마디를 다다다다다 하고 기관총처럼 쏴댔다고 하는데 너 그만해라 이놈아 아이고 내 혈압아 아이고 내 뒤통수야 너 말로만 그러지 말고 어딘지 대라 너 아이들겠다 내 너를 죽여야겠다 그래 그래야겠다 하지만 알과인은 추호도 두려운 기색이 없었다는데 그래 너 오라 이 개고 소고 돼지고 너희네 조상 모두가 이 뭐고 뭐다 알과인은 끝도 없이 욕지거리를 막 내놓으면서 저후스의 조상들한테까지 안부를 전해줬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그 저후스가 혈압을 못 당해내고 끊었다고 하는데 내 대가리가 터질 것 같다 저후스는 화가 너무나도 치밀어서 이 얼굴이 다 새빨갛게 달아올랐다고 합니다 장준아 너 이놈이 아까 있던 난강의 술집을 알지? 이놈이 지금 아직도 그곳에 있단다 가자 저후스가 앞장서게 되면은 장준도 자신 있겠죠 그렇게 다치지 않고 이 멀쩡한 놈들은 다들 저후스를 따라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알과의 측은 어떠했을까요? 그 밑에 부하놈들이 다들 입을 떡 벌리고는 알과의를 바라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형님이 금방 그렇게 신나게 욕해댄 게 설마 그 저후스입니까? 그러다 알과의는 맞다 왜? 문제 있니? 우리 저 외난도 꺾었는데 늑다리 저 후스를 못 꺾겠니? 이놈은 아주 뭐 아무런 일도 없는 듯 당당한 게 아니겠습니까? 설마 형님의 금방 선전포고를 한 겁니까? 우리가 그 저 후스랑 붙는다고요? 그러자 알과인은 응? 누가 붙는다 했니? 예. 부하놈들은 더더욱 어리둥절해 하는데 아까 형님이 그놈 보고 오라고 그 아까 술 마시던 그곳에서 한파 붙자고 하시지 않았나요? 그러자 알과인은 콧방귀도 뀌는데 붙기는 개똥을 붙니 정 붙고 싶으면 너 혼자 가서 붙어라 이놈아 야들아 짐을 싸라 우리 광저우시로 간다 네 이 알과이라는 두목은 참으로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오락가락 했다는데 그렇게 알과이는 동북에서 머나면 광저우시로 찾아가서 이 노래방 칸 창질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솔직히 하얼빈에서 가짜수를 팔며 어마어마하게 벌었었지만 그 염라대왕 같은 저후스를 건드린 이상 어떡하냐고요 이 시기까지는 아직 저후스가 그 저외남보다 명성이 더 무서울 때인데 그러면 이 씩씩거리며 찾아간 저후스 쪽은 어떠했을까요? 권총을 들고 다 쏴 죽이겠다고 박차고 들어가 보니 네, 먹다 남은 찌꺼기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알과인은 맨날 그 하얼빈이 소식을 귀담아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쪼외난이 잡힌 것도 아니고 이 총살까지 받았다는 확실한 소식을 듣고서야 그제야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하얼빈은 이미 그 예전의 하얼빈이 아니었고 알과인은 조용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알과인은 아마 평생 동안 술자리에서 내 왕년에 쪼외난이 뒤통수를 찍어버린 놈이다 라고 큰소리치며 살진 않았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